빨리 일단 친구를 빨리 생각해야 돼. 8월 9일 월요일 됐어. 여기 카페 가라는 건가? 야, 이거 내가 봤어. 이거 게임 좀 해야 돼. 피키니 설아한테 주라고. 오케이, 알았어. 자, 일단 바로 외출하고. 외출해. 조져버렸어. 외출하고. 자, 일단은. 그래, 그 내가 봤을 때 우라씨도 좀 가야 돼. 씨. 오케이! 그래, 유스야? 오락실에서 설아와 마주쳤다. 야, 뭐야? 와, 이 새끼 개 쓰레기 새끼네, 진짜로. 어? 말하는 거 봐라. 이 새끼 거의 나 영정시키려고 자기가 아니야. 어? 설아야, 널 위해 준비했어. 나는 설아에게 비키니 수영복을 건네주었다. 뭐야? 지금 씨발, 이걸 나보고 입으라는 거야? 사이즈도 안 맞고 디자인도 마음에 안 들잖아. 아. 나는 설아에게 리클로 주었다. 어? 나 이거 주는 거야? 고마워. 잘 쓸게. 야, 뭐야, 씨. 효과는 미미했다고? 아, 잠깐만, 기다려봐. 아우, 씨발, 안 되겠네, 이거. 곰인형을 줬다. 어? 이거 나 주는 거야? 고마워. 내 방에 진열해 놓을게. 아니, 좋아하는 게 뭐야, 그럼! 아, 씨발, 이거 구운몸 가야 되나, 씨. 빨 진짜로. 야, 이거 어때? 이건 어때? 어? 이거 나 주는 거야? 그렇지. 야, 설아는 이거였구나. 안 그래도 피곤해는 참이었거든. 오케이, 좋았고. 오케이, 여기서 만난 우연이네. 나는 지나가는 길이었어. 알바하러 가는 중이었거든. 방학인데 놀고 있을 수 없잖아. 시간 되면 한번 놀러와. 근처 카페에서 아르바. 아까 봤잖아, 어제 봤잖아. 까라멜 마키아토? 생과일 주스? 까라멜 마키아토는 보통 남자들이 많이 마시고 얘기하니까 생과일 주스로 조져보고. 미안, 서비스는 아메리카노까지만. 아우씨. 야, 포기하자. 야, 포기 안 돼. 내가 봤을 때 이 여자 까다로운 여자야. 안 돼, 절대 안 돼. 잠깐 게임 좀 한번 해볼게요. 렛츠고, 바로 갑니다. 아니, 뭘 구운몽을 해, 새끼야! 어, 여기서 뭐 그냥 해! 뭘 자꾸 구운몽 해! 이건 뭔 게임이야, 또 갑자기? 이거 뭔 게임이야, 갑자기? 이거 환생초 오전이 왜 나와, 여기서? 여기서 갑자기 환생초 오전이 왜 나오냐? 뭐야! 시작해 볼까? 어이. 이거 뭔 게임이야, 갑자기? 아이템. 약초. 이야! 약초를 먹었다! 뺨! 뺨! 강타! 이야! 빰! 아니, 뭔 개게임이야. 오, 루비를 먹고. 오, 10점 얻었어. 오, 10점 얻었어. 오, 로킥 스킬 배웠어. 어, 이거 이게 같은 게임이야, 씨. 오케이, 여기 있다. 여기 개 있다. 오케이, 이거 먹고. 자, 그 다음에 구멍하다. 니가 방송 켜서 니가 해, 새끼야. 쥐가 안 하고, 새끼야. 뭘 구멍해, 새끼야. 맨날 껐다 켰다 하면 그게 재밌냐, 새끼야. 그냥 하는 거지, 새끼야. 그럼 연애도, 새끼야. 뭐 말 잘못하면 그 구멍해가지고 다시 연애하고 그러냐. 그냥 하는 거지, 새끼야. 말 그렇게 많아요, 저 새끼는. 니가 BJ, 이 새끼야. 보자, 씨. 조져! 자, 조져! 아니, 근데 지들이 비키니 선물하라 해놓고 갑자기 나한테 뭐라 하네. 아니, 여러분들이 비키니 선물하라 해가지고 그러면 첫 만남에 비키니 선물하면 어떤 여자가 좋아합니까? 에? 그렇게 연애를 모르냐? 그렇게 연애를 몰라? 어? 아우, 진짜로. 어? 야, 첫 만남에 그럼 누가 좋아하냐? 어떤 여자가? 당연히 부담스러워하지. 어? 아니, 이거 무슨 서바이벌 프로젝트 서프하는 것 같아, 진짜로.
아 이게 어, 약간 마법 싸움이야. 채채워. 아, 오케이. 야 이게 매트 같은 존재야. 채채워. 채채워. 야호. 어이 어이. 예. 그렇게 조절. 루몬. 야호. 빨리 끝내자고. 로키. 짜스. 야 우리 미스당했어. 와 씨. 존나 세네. 아니 생긴 건 오버로스처럼 생겨가지고 나이스 지리고. 모두들 그렇지야. 짜스. 오케이 이겼고. 아 좆될 뻔 좆될 뻔. 뭐라고 비비참 뚜띵이라고요? 오랜만이네. 참 그때가 좋았는데 아 너무 아쉽네 진짜로. 자 게임 먹고. 오케이. 자 이제 이쪽 옆으로 가고. 좆된 거 같은데 이거? 좆됐다 피했다. 아! 어이 어이. 야 이거 못 나가냐 이거? 야 이거 하면 내가 나가볼게. 게임에서 나가게. 아씨. 아니 이거 게임 안에 있는 거야 이거 진짜로. 야 이거 게임 하면 안 돼 내가 봤을 때. 아씨. 야 근데 야 곧 있으면 뒤지겠다 이거. 모두들. 그렇지야. 야 곧 있으면 뒤질 것 같긴 해. 어 나이스 나이스 곧 뒤졌다 나이스. 야 곧 뒤진다. 오케이 나이스 죽었어. 한다고요? 어 나는 뭐 아무것도 안 돼. 그냥 가드. 오케이 죽었어. 나이스 나이스. 아 빨리빨리. 아 회복하면 안 돼. 아 뭐해 빨리 죽어. 나이스 나이스. 게임 다시는 안 해야겠다. 어우 씨, 존나 노잼될 뻔했다. 자 일단 사당 가가지고. 그렇지. 새로운 능력 뭐 어떤 거 룰이 어떤 거 들킬 위험이 없다고? 야 근데 시급. 야 알바 총국이 낫지 않겠냐? 어? 아니 왜냐면 나는 그러기 생각이 뭐냐면 돈이 일단 많아야 돼. 매일 눈으로 가자고? 오케이. 자 일단 매일 눈으로 가자 씨. 야 일단 내가 봤을 때 기부를 자주 해야 돼 진짜로. 아 근데 게임장 괜히 갔네 진짜로. 게임장 존나 노잼이네. 일단 집으로 갈게요 여러분들. 오오오오오오 윤씨 형 마침 잘 만났어. 나한테 할 말이 다름이 아니고 이번 주 토요일날 유나랑 같이 바다에? 아니 그럼 내가 줬던 비키니 입으려고. 짜스! 야 레전드 방송이다. 둘이서만 가려고 하니 왠지 심심할 것 같아서. 시혁이 너도 같이 가지 않을래? 좋아! 나도 같이 갈게. 다행이다. 시혁이도 함께라면 재밌을 거야. 짜스! 야 꺼져 야 꺼져 아 이 새끼 오면 안돼! 아 꺼지라고! 아씨 아! 아 존나 무지 많네 저 새끼 또. 아 야 한테 좀 풀어줘라 다. 아 존나 얇았네 진짜. 아 이게 분신 친구로. 아 저 새끼 진짜 저 낄 때 끼고 빠질 때 빠져야지 진짜로. 그래 아 자 일단 이번 주 토요일이니까 그 전까지 야 몸 좀 만들어야겠어. 자 일단 몸 좀 만들고 자 바로 외출하고. 자 아 저 새끼 저 극혐이야 진짜로. 아 씨 아 돈 좀 벌어놔야 된다고. 맞네. 야 돈을 뭐 하겠네. 냥냥. 아 이건 우리 카페에서 한 인사법이야. 시혁이도 일단 손님이니까 반갑게 맞이해야지. 그저 손님이라니 형식적인 인사에 불과한 건가? 난 사람 안에 특별한 손님이 되고 싶다. 와 이 새끼 사람 새끼가 아니네 이거. 어? 어우 매눈! 이야! 매눈! 야 매의 눈으로 바로 줘 진짜. 야 매의 눈으로 봐. 야 매의 눈이 오지긴 하다 맞죠 여러분들? 매의 눈이 오지긴 해. 자 오케이 자 선물 좀 살걸 씨.
일하다 보면 손님이 많은 것 같아. 바닥에 침을 뱉는 손님 지나가면서 어우씨 온갖 진상을 다 부리는 암살 그 손님도 많이 온다니까. 어떻게 대처하는 거야? 그럼 대처를 알려줘야지. 오케이 바로 가자. 그럴 때는 손님의 죽방을 때려버려. 사이다 갈 땐 통쾌한 대답인데? 그렇지, 죽방 바로 가야지. 왜냐하면 요즘은 여자들도 호신술 배워서 죽방 바로 때려야 돼요. 그래야 여성들도 진짜로 그... 예, 진짜 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네네. 자, 뭐라고? 3번 해야 된다고? 아, 그래요? 아니, 이 새끼들은 벌써 빠졌어. 아니, 나 좀 웃기려고 했더만. 아니, 이 새끼들 거의 지금 내가 봤을 때 지금 거의 지금 만 명 이상이 다 유시역 됐어요. 알았어, 알았어. 오케이, 알았어. 자, 일단 헤어지고. 거의 지금 다 지들이 유시역 됐어. 오케이, 알았어. 나 진지하게 갈게, 바로. 자, 아르바이트 바로 가고. 돈 좀 먹을게요. 자. 자, 오케이. 자, 기술 따라 줘. 오케이, 자, 왔어. 아, 진짜 얘 진짜 싫은데, 진짜. 주한인가 마주쳤다. 저번 기숙사에서 하위권이었지? 역시나 벨로에서 첫 인상부터. 니가 더 벨로고. 이번 주 평가도 마찬가지일 테지? 별로 기대는 없어. 이번 주에도 내게 이길 테니까. 어우, 씨. 존나 극혐이네. 꺼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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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 아, 씨. 저장을 계속 해줘야 돼, 귀찮더라고. 잠깐만. 아, 근데 한 사람 거의 이제 좀 오를 것 같긴 한데. 한 번도 못 해, 한 번도 못 했어. 뭔 소리야. 어, 아르바이트를 두 번 했는데 어떻게 한, 그래. 야, 수요일이다. 벌써 이제 토요일 날 이제 그 비키니 나올 것 같거든. 야, 좀만 참아. 3일만 참아, 얘들아. 여러분들. 자. 11일째, 오케이. 자, 일단은 외출해가지고. 오후에 들어왔다고요? 그래요? 야, 일단 이번에는 공원에 한번 가보자. 이거 다른 것도 좀 해야 돼. 뭐야? 깍! 나는 공원에서 길 가다 누군가 부딪혔다. 이 목소리는. 야, 잠깐만, 또 이렇게 입으니까 좀. 이거 뭐야? 오, 야, 이거 뭐냐? 어, 잠시만요. 어, 또, 오, 잠시만요. 네. 뭐야! 아, 좀 제대로 보고 다녀. 야! 맨눈! 야! 맨눈으로 일단 조진다. 바로 맨눈으로 조진다. 자, 일단은 무조건 2번 무조건 가야 돼요. 방금 전에 어깨를 부딪히면서 신체적 접촉 했잖아. 게다가 너하고 부딪히는 바람에 내 어깨가 얼마나 아팠는지 알아? 닥쳐! 씨발 책임 안 져. 아, 열받게 하고 있네. 씨. 한인입법 12장 1조의 근거에서 형벌을 내리겠어. 이거 뭐야? 무슨 형벌이야? 두 가지 중에 하나는 선택하라고? 뭐라고? 신부로 말하고? 야, 어떻게 할래? 내가 봤을 때 1번으로 가면 분명히 얘 성격상 요구할 테고. 거의 내가 봤을 땐 2번이 답인데. 1번 가자고. 오케이, 시청자 1번이 맞습니다. 1번. 죽을래? 아, 미안해. 오늘은 처음이니까 봐주지만 다음번에 이런 일 있으면 절대 용서하지 않아. 후덜덜. 자, 일단 바로 헤어지고. 아, 그래? 자, 일단 그러면 기술을 좀. 공원은 아무도 안 보이지고 한적하다. 아무도 없다. 오케이. 자, 일단 그러면 여기 가가지고 기술 좀 배우자. 자, 루루! 아, 또 루루 또 열받게 버리냐. 아, 루루 기술 좀 알려줘. 아, 먹튀 오지게 하니. 야! 아이고, 학생 바꿨구만. 난 이번에 새로운 물건을 가지고 왔어. 깜짝 놀랄 거야. 이번엔 자외선 차단제. 여름에 바다에 놀러 갈 생각이라면 자외선 차단제를 거의 한 사람한테 줘버리기. 오케이. 오케이. 만 원? 아, 돈이 없는데요? 야, 근데 나 돈이 없어. 뭐라고 사서 발라준다고? 야, 이 새끼야! 저 새끼 내가 봤을 때 최소 고려대 법학과야. 바로 가자. 저 미친 새끼. 야, 돈 벌면 돼, 돈 벌면 돼. 사! 막사! 바로 가, 씨. 바로 가야지, 이 새끼야. 어우, 저 새끼 내가 봤을 때
최소 한양대 기계공학 공학과다. 저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하냐 저 새끼. 어? 자 일단 휴식 좀 바로 때리고. 와 저런 식으로 생각해버리네. 바로 가. 오케이 목요일. 자 지금 토요일이 그 놀러간 날이죠. 그러면 일단 돈 좀 벌고 운동 좀 하고. 자 일단은 그 도서관은 나중에 가고. 자 오케이 12일째 오 존나 재밌고. 자 외출 갔다가 알바 좀 하라고? 돈을 존나 벌어야 돼. 자 일단 하루 알아 유시혁? 나는 발견한 설아는 반갑게 인사했다. 매눈! 야 뭐야! 아 씨발 좋댔어 여러분들! 매눈을 알아버리다니! 아니 이 여자는 그럼 설마 뱀의눈? 뱀눈 뜨는데? 어우씨 잠시만요. 그래 여기서 뭐냐면 여기서 약간 귀여운 척이야. 아닌데 그게 아니라 뭔가 수상한데? 설아는 의심했지만 들키지 않았다. 오 안 들켰어 안 들켰어. 오 진짜 안 들키긴 하는구나. 뭐라고 용기가 3레벨 이상 필요하다고? 아 그럼 한 10번 봐야 될 것 같은데? 야 뭐야? 오케이 오전이니까 일단 알바 좀 하고. 오케이 5,000원 나이스. 자 그 다음에 일단은 야 헬스장도 가야 돼 운동 좀 해야 돼. 어? 야 이거 잠시만요. 예, 유세혁. 마침 잘했어. 나 좀 도와줘. 안 그래도 다리 잡아줄 사람이 필요했는데 때마침 네가 와줬어. 그래? 오케이. 미안한데 잠시 다리 좀 잡아주면 안 될까? 윗몸인기를 하려고 하는데 혼자 사느니 힘이 들어서 말이야. 이건 기회야. 짜스! 15 줬고. 와, 근데 이 새끼 말을 존나 진짜. 아니 좀 매너 채팅 하라고 새끼야. 아우 나 채팅창을 못 읽겠어 지금 본방 존나 씨. 잠깐! 제대로 있는 거지 맞아? 힘이 안 들어가잖아. 오우 야 뭐야. 아 이 새끼 근데 존나 변태네 진짜로. 아 씨 자 매눈 아 잠깐만 오케이 자 아니 근데 이거 하트를 다 채워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 일단은 저도 이럴 수밖에 없어요. 무슨 생각해? 다리를 잡아달라니까. 혼자 멍하니 뭐 하고 있는 거야? 무슨 생각하냐고. 나? 이 생각 오 심어졌고 이게 바로 거의 상담자 여러분들. 자 너무 망상에 빠져 있었군. 오우씨. 아씨. 불편하지. 오, 잠만. 안 불편하고. 오, 좋대 뻔했다. 막깔겼어, 씨. 와, 근데 잠깐만. 이거 뭐야, 대사가. 아니, 씨발, 이거 진짜 12세 맞아요. 이거 진짜? 야, 이거 뭐야, 이거. 야, 이거 12세 맞냐, 이거 인간적으로? 아, 잠깐만요. 잇몸의 길을 반복했다. 오케이 됐다 다 했어. 이제 그만할래. 오 됐어 고마워 시혁이. 내 덕분에 운동이 아주 잘 됐어. 다음에 필요한 일 있으면 언제든지 많이 도와줄게. 남녀간에 그렇고 그런 일도 있... 아 이거 시역 생각이구나. 아 오케이. 아 또 얘가 그런 줄 알고. 열심히 운동했더니 땀을 너무 흘린 것 같아. 난 이만 씻으러 가야겠어. 운동 열심히 해. 오케이. 오우 야 근데 이거 나 오늘 게임 잘 찾았어. 인정 여러분들. 야 어때 뭘 같이 가 새끼야. 아우씨. 야 어때 여러분들 저 게임 존나 잘 찾았죠. 이게 비감입니다 여러분들. 저에 맞는 게임인 것 같아요. 거의 오지게 잘 살리죠 여러분들. 이게 바로 비감입니다. 야 이제 금요일이다. 이제 들어가고 집으로 들어가. 그리고 여기서 바로 저장해주고 저장 바로 때
때리고 바로 휴식 때리고. 아 근데 돈이 너무 없어. 돈이 너무 없어 지금. 아 돈이 너무 없어 진짜. 아 야야 이거 알바 좀 해야 돼. 씨. 야야 돈이 너무 없어 진짜로. 자 일단 바로 외출 바로 외출. 잠깐만. 어? 어제 그렇게 운동 도와줬는데? 야! 한설아 거의 넘어왔어 진짜야! 실례하고 있대. 야 끝났다. 야 근데 둘 중에 한 명 선택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래? 어? 아 거의 난 유나가 더 나은 것 같긴 한데 거의. 아 진짜. 아 이거 어떡하지. 아. 뭐라고 한설아로 가자고? 아, 자 일단 알바 두 번 했습니다, 여러분들. 아, 자 일단 알바 다 했고요. 자 일단 집으로 들어옵니다. 봐봐, 이런 애 거의 이런 스타일 레전드야. 내일은 모두 다 같이 놀러 가기로 한 날이네. 할인도 간다고 했으니 모두가 함께 갈 거야. 시혁이도 갈 거지? 어, 나 빠질 수 없지. 잘됐다. 내일은 분명 재밌는 여행이 될 거야. 내일 아침까지 준비해서 1층은 내려와. 그럼 내일 봐. 오 내일 보고 내일 오케이 오케이. 이발 드디어 레전드 방송. 자 바로 저장해주고 바로 저장하고 바로 휴식하고. 자 드디어 이제 레전드 방송이다. 자 드디어 내일 바나나 오케이. 자 오늘은 바다로 놀러 가기 날이다. 모두 자 출발해 볼까? 아, 나 이 새끼 꼬지라고 새끼야. 아, 나 이 새끼 존나 열받게 하네 진짜 진심으로. 아, 나 존나 열받아 진짜로. 아, 씨. 아, 존나 열받아 버리네 진짜로. 잠깐만. 야 렌트했냐? 야! 녹음만 렌트했어? 오케이 자 바로 가자. 오케이 자 기차역을 간다. 야 기차역 갔다 자! 해수욕장 설마 어? 아니 근데 우선 이게 아닌데? 씨발 마동원이 비키니 훔쳤잖아 저 미친 새끼가. 야 내가 비키니 선물했잖아. 아 나 이 새끼가. 아 기다리라고? 오 잠깐만. 그렇지 그렇지 마동원 처음으로 재촉해. 야 니가 욕받지 이 새끼야. 그렇지. 야 욕받지 바로 들어가. 아니 그런거 아니야. 그렇지 그렇지 마동원 욕받지 오셨다. 오케이 오케이. 야 이 새끼 한 3인분 했다 씨. 아니 꺼져 꺼져. 너 알아서 해. 너 알아서 해 그냥. 오케이. 유나 혹시 자유선 저 있습니다. 저 아까 샀어요. 오케이 오케이. 한번 입고 챙겼어. 역시 미감. 자 오케이. 자 어떡하지? 자 오케이. 아 나 씨발야. 근데 나 진짜 변태인가봐. 자외선 차단제를 발라준다로 봤어? 나만 그랬어 지금? 야 나만 그랬냐? 나 자외선 차단제를 발라준다로 봤어? 씨발 이걸 빌려준다가 아니라. 야 잠깐만 바로 가 자 야 바로 가 일단. 오케이 오케이. 자 물론 자 나옵니다. 뭐라고? 뭐라고? 실망이라고? 아니 그럼 여러분들 아니 이 새끼들 그냥 게임 그래픽에서 뭘 바래 새끼야 어? 아니 이 정도면 여러분들 아니 그럼 게임 그래픽에서 뭘 바랍니까 여러분들? 예? 야 누구의 기대 다가가 어? 아 근데 내가 봤을 때 유나가 거의 레전드 방송인데 아니 야 너희랑 나 보는 눈이 좀 다르구나 어 뭐라고?
닭 설아한테 가자고? 아. 오케이. 물을 마구 뿌려야 됐다. 즐거워 보인다. 받아라. 오오오오 맞아준다. 맞아야지. 쎄스. 그럼 물 맞아줘야지. 이게 진정한 물놀이의 끝이지. 야, 물 맞아야지. 그렇지 그렇지. 야, 물 장난 바로 가. 무슨 생각하고 있는 거야? 오케이 오케이. 자. 아니 뭐야 이거 왜 자꾸 매의 눈인데 들켜. 야 어떻게 사기칠래 바로 갈래. 야 사기칠래 바로 갈래 여러분들. 어? 야 사기칠래 바로 갈래. 아우씨 바로 가 씨. 야 뭐야. 그렇지 여자의 칭찬은 어? 날개를 단다고 하더니 레전드 방송이고. 자 더 이상 쳐다보면 들킬 위험이 바로 대화 바로 대화. 오케이 오케이. 숨을 왜 이렇게 헐떡거려. 아니 아무것도. 이제 좀 쉬자.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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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랜만에 재밌게 놀았던 것 같아. 유나와 단둘이서 왔다면 이렇게 재밌는 물놀이 하지 못했을까. 시어국 덕분이야. 그나저나 할인이가 아까부터 안 보이는 거야. 뭐야 뭐야. 내가 찾으러 갈게. 뭐야? 버리라고요? 야, 바로 가! 야, 바로 가! 야, 걱정했잖아. 물놀이하다가 발이 삐끗해서. 오빠가 그럴 줄 알고 군대에서 우무병 출신이야. 바로 가 씨발 거짓말 바로 쳐 씨. 뭐라고 탕치기 하자고요. 야 바로 탕치기로 바로 조져 씨. 아니 근데 이거 다리를 보는 게 왜냐면 사실은 발목이 부어서 봐야 돼. 진짜 이거 왜냐면 이건 어쩔 수 없는 거야 사실. 걸을 수 있겠어? 걸을 수 있을 리가 없잖아 이 바보야.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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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자 아빠 죽겠는데 왜 보고만 있는 거야. 빨리 부축해줘.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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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 아우 씨. 빨리 돌아가야 된다고? 오케이. 자 알았어 알았어. 나보고 등에 업히라고. 등에 업혀야지 그러면. 그러면 이번이 한 번만이야. 할인은 살짝 망설이면서 나의 등에 업혔다. 오케이 등에 너무 업혔고 씹어줬습니다 여러분들. 아 근데 나는 얘가 더 나을 것 같은데. 아씨 어떻게 된 거야. 다리를 다친 거야. 유나 설아는 낭에 특히 등에 업혀있는 할인을 발견하고 깜짝 놀라면서 달려왔다. 괜찮아 언니 조금만 쉬면 나아질 거야. 야 무슨 일이 생겼으면 어쩌라 했잖아 씨발년아. 씨발 새끼가 말하고 가라니까 X같은 년이 보고 몰라? 아무튼 다행이야. 욕은 하지 말자. 아니 저 씨발년 말하고 가라니까. 아 씨발년 진짜. 그래 오늘은 너무 즐거운 하루였어. 어우 또 이 새끼 사진 찍었지 씨. 오케이 오, 능력치 즐거웠어 오케이. 아니 그니까 말은 하고 가야지 인간적으로. 아 너무 씨. 자 휴식 좀 하고. 뭐라고? 뭐라고 킹동훈이라고요? 자 8월 15일입니다 여러분들 드디어. 자 이제 거의 설아하고 내가 봤을 때 거의 가까워진 것 같은데 신뢰를 떠나서 바로 가야지. 자 기다려봐. 아 아직 평범한 사람이다. 아 미치겠네.
걸기가 없어요 여러분들. 저도 광복절이라 걸고 싶은데 좀 이해 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자 자 오케이 일단 카페 가서 아르바이트 좀 하고 야 만나야 돼 제발 아니야 설아는 여기 헬스장 제발 나이스! 유시야 오늘 또 늦었어? 매일 꼬박꼬박 하지만 안 된다고. 아 근데 나는 다른 운동 하고 있는데? 어떤 거? 아 아니야 헬스장에서 설아와 마주쳤다. 일단 매의 눈으로 조지고 가만히 있어 땀이 이렇게 흘려 옷을 펄럭이며 부채질했다. 아니 근데 이거 잠깐만 야 표정이 잠깐만 아니 씨발 이거 뭐 표정이 잠깐만 여러분들 아니 표정이 이게 뭐야 진짜로 원래 힘들면 그냥 아 이래야 되는데 아니 이런 표정 치면 어떡하라는 거야 나보고 이거 씨 아니 이거 운동하러 왔다가 이거 아 참 씨 아 나 미치겠네 진짜로 씨 나 요즘 고민이 하나 있는데 아무리 운동해도 몸무게가 줄지 않아. 왜 그럴까? 매일 열심히 운동하고 음식도 조절하는데 말이야. 나의 운동방법이 잘못된 걸까? 시혁이 네가 보기엔 내 몸매 어떤 것 같아? 바로 칭찬이지 바로 칭찬 바로 가 3번 야! 됐다! 물론이야 건강미가 느껴져서 모든 남성의 이상형 아닐까? 고마워 유시형 니 덕분에 자신감이 생긴 것 같아 오케이 알았어 오케이 야 씹어졌다 아니 방시혁이 아니라 유시혁이요 방시혁 예 방시혁이었으면 여러분 안 만나줍니다 여러분들 예 방시혁 형님 죄송해요 형님 예 부담입니다 자 오케이 체력 좀 기르고 야 지금 운동 몇 번 했냐 어? 야 운동 몇 번 했어 잠깐 야간이 바로 돌아가 씨 야, 8월 30일 안에 거의 내가 봤을 때 이거 끝내야 돼, 진짜로. 1층 거실에 닿으면서 평가, 아, 평가날이구나. 아, 좆됐네. 자, 이거 평가 있거든요, 여러분들. 자, 바로 갑니다. 아, 이거 좀 불안한데. 아, 지식을 조금만 하면 되는데 매력이 뭐지? 야, 근데 나쁘지 않았잖아, 잠깐만. 제발. 아. 부티샵에 좀 가야 되네. 그리고 게임은 포기할게요. 게임은 여러분들 왜냐하면 너무 노잼이라 이게 루즈해져가지고 아 자꾸 사스나리냐. 아 진짜 자꾸 씨. 네 알겠습니다 이모 고맙습니다. 자 집에 와가지고 바로 저장 때리고 아니 이거 거의 박주영 키우기보다 재밌어 버리네 옛날에. 오케이 됐고 자 그 다음에 16일 월요일 오케이. 야 이번에 뷰티샵 한번 가보자. 야 이번에 뷰티샵 한번 가봐 내가 가서 뷰티샵 한번 가보자 자 뷰티샵 한번 가볼게요 아우 철파기 분들 어서오시고 네 추천 좀 눌러주세요 오 고맙습니다 공짜 시청자 감사드리고요 자 뷰티샵 예! 아세요군 뷰티샵에서 윤호와 마주쳤다 일단 바로 산으로 조지고 그치 용기가 좀 높아야 돼 그다음에 선물 얻고 대화를 좀 해보자 아니 매력이 필요하다고? 야! 와! 야 이거 매력이 어떻게 올리냐? 어 야 여기서 꾸미면 되지 오케이 가자 여기서 꾸미자 피부 관리 좀 받고 오케이. 어 매력 너무 높아졌다. 오케이 나이스. 그러면 돈을 한번 더 써서. 야 그리고 내가 봤어. 여기 가서 기술 좀 배워야 돼. 자 바로. 아 나 또 안 나오네 진짜로. 아 저 휴방 야 잠깐만 이거 뭐야? 아니 돈이 없어 이제 사장님. 아니 뭐 주려고? 황금 낚싯대 어떠한 물고긴 2만원이라고? 아 돈이 없는데 씨. 아 나 양아치 새끼 이 새끼 존나 비싸게 파네 이 새끼 어? 거의 안표 파듯이 팔아버리네 아 씨. 야 이거 돈 치대기 없냐? 잠깐만 기다려봐 야!
와 이게 진짜로 이게 진짜 이게 거의 한 사람한테 올인 하니까 이렇게 되는구나. 야 이거 모르네 이거 진짜로. 오케이 오케이. 야 이제 다 왔다 다 왔어 이제. 잠깐 야간이니까 잠 좀 자고. 자. 아 이거 돈치트 있으면 좋은데 씨. 이제 여기서 이따가 거의 이제 고백만 하면 돼. 이제 다 왔어 다 왔어. 거의 이제 한 달 안에 끝내버리자. 자 바로 가자. 자 일단 잠시만요. 무엇을 할까? 자 일단 전부 매출하고. 야 돈 좀 모으자. 안되겠다 돈 좀 모아야 돼. 냥냥 어라 유수야? 나를 발견한 사라는 반갑게 인사했다. 일단 바로 선으로 조지고. 아니야 아무것도. 뭔가 수상한데? 오케이 안 들켰고 안 들켰어. 오케이 안 들켰고. 자 그 사람 바로 대화. 마침 잘 나와서 도와. 야 이거 야 근데 이거 야 이거 그거 아니냐 여러분들? 맘쌤 아니 맘쌤 탄수란다. 이거 맘스터치 아니에요? 이거 맘스터치랑 간판이 너무 비슷한데? 손님을 맞이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오 내가 할게. 어 내가 알았어 알았어 내가 할게. 어 도와줄게. 오케이 오케이. 아 좆됐네 이거. 아메리카노 주문하면 뜨거운 물과 커피. 아 좆됐네 씨. 이건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오케이 됐어. 야 이거 야 여기다 샷 찍었어 샷 찍었어. 오케이 자 이거 보면서 하면 돼. 어 알았어 알았어. 어, 오케이 갔다 오케이 자 오렌지 주스 오렌지 얼음. 카페라떼요? 커피 우유. 커피 우유. 아 여기 있습니다. 네 아우 고맙습니다. 어, 미인이시네요. 네 그 다음 오렌지 주스요? 씨발이야 오렌지만 먹을래 하는데 설화가 부탁했으니까 제대로 해야지. 오렌지랑 얼음. 자 꺼져 자 어서오세요. 예? 네? 아메리카노요? 아니 아메리카노 말고 저를 가져가시면 안되나요? 일단 죄송합니다. 자 야 한설아 버려. 야 한설아 버려 바로 버려. 야 한설아 버려. 어 뭐야 잘못 줬나 지금? 핫초코 주라고. 핫초코 초콜릿에 이거 됐습니다. 어 땡큐 잘 가시고요. 아 방금 틀렸다고. 아 순서가 틀렸어 죄송합니다. 아이스라떼가 우유 얼음. 어 됐습니다. 오케이 잘 가시고요. 자 아 나 이런 새끼 존나 싫어. 짱에서 나온 새끼. 여기 있다 이거 십자가 귀걸이야. 우리 극혐 새끼 이거. 카페라떼 커피 우유. 이 새끼 이거나 먹어라. 에이 먹어라 씨. 심했다 이 새끼야. 어? 누구야? 나 갔다 왔어. 남은 늦었지. 아 괜찮아. 나 뭐 24시간이라도 할 수 있지. 내가 나갈 동안 별일은 없었어. 뭐 별일 없었지. 어. 딱 한 명만 빼고는 주문을 성공적으로 마쳤네. 아! 여기서 퍼펙트하게 했어야 호감도 올라가는데. 와 씨. 아, 나 여기서 실수해버렸다. 야, 그래도 호감도 올라갔어. 아, 나 존나 씨. 여기서 실수해버렸네 씨. 아 씨. 자. 아니 나 이종수 말한 건데 짱이 이종수. 너 만화책 짱 안 맞냐? 야, 그래 공부 좀 해야 돼. 공부도 해야 돼 좀. 아니 도서관인데 나 도서관 왔는데? 시어꾼이 도서관에 오다니 의외네. 으시시한 뒷골목이나 폭주족 아지트? 아우씨. 야 근데 나는 얘가 더 나은 것 같아 진짜로. 이게 보는 눈이 달라. 후 농담이야 농담. 전혀 농담처럼 안 느껴지는데. 일단 바로 조지고. 와 이 새끼 그 와중에 이걸 또 비교하고 있어. 이 새끼 내가 존나 쓰레기야. 어? 유시혁 이 새끼 순간적으로 이걸 또 비교하고 있네. 이거 사람 새끼냐 여러분들 진짜로? 어? 아우씨 이거 순간적으로. 나는 운동을 못해서 학교 다닐 때도 체육은 항상 꼴찌였거든. 그래서 운동 잘하는 사람들 보면 부러워. 내가 자신 가장 감옥은 나? 나 체대 출신이야. 아, 정말로?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운동 좀 가르쳐줘.
약간 강하게 가볼까? 아, 보상으로 뽀뽀 한번 해볼까? 뭐라 생각할까? 한번 해봐야겠다, 씨. 아, 그건 좀, 아! 와, 좆돼버렸다. 죄송해요, 여러분들. 아, 씨. 와, 여기서 그건 좀 나와버렸네. 와, 씨. 오케이, 오케이. 나도 공부 좀 하자, 씨. 공부 좀 하자, 공부 좀 하자. 아, 그럼 아직까지 그냥 친구로 생각한다는 거네. 오케이, 어차피 친구고. 내가 봤을 때 여기서 설화는 거의 다 넘어왔어. 야간이고, 오케이. 자, 오케이. 친구가. 존나 재밌는 호흡 같겠지? 아동은 뭐야, 이 새끼. 야, 왜 이렇게 깜짝 놀라? 이 새끼 또 속옷 훔쳤네. 아, 씨. 야, 뭐야! 오, 짰어. 더 지켜본다. 잠에서 깨어나고 있다. 도망가. 뛰어! 뛰어! 오, 좆될 뻔했고. 자. 아, 호감을 보이면 거의 다 왔는데. 아, 씨. 거의 다 왔다. 이제 내가 휴식하고 오케이.